BPM만으로도 참 힘든데 전세 사기를 당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침수된 건물 수리비마저 내야 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해서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된 겁니다. K는 이민재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집중호우로 22세대 오피스텔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지하실에는 불까지 났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건물이라는 겁니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건물 지하실이 물에 잠기면서 엘리베이터까지 고장났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입주자들 몫이 됐습니다. 입주자는 대부분 20, 30대 청년들. 집집마다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인데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침수로 인한 시설 수리비 800만 원도 세입자들이 나눠 냈습니다. 22세대밖에 없는데 매달마다 나가야 되는 돈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엘리베이터 수리 등 비싼 공사들이 남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9천이 대출이고 나머지가 저희 돈인데 이 눈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이며 어떻게 애를 낳을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침수로 3일 동안 정전, 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세대당 300만 원씩 주는 자연재해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주거생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세 사기로 막막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침수 피해에 또한번 울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